보통 간사님이 마지막 발언을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박은정 의원님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네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에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오후가 되어서 다시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오늘도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인권,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이고 부처의 수장인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치, 준법, 정의, 인권을 수호하는 상징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뜻으로 선택된 헌법기관인 국회가 정당한 의결을 통해 국무위원회 출석 요구한 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하는 장관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임을 자임한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무도한 정권의 앞잡이가 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을 본받고 배우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조국혁신당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법안, 개혁입법들에 관한 토론회에도 저희가 참석 요청을 했지만 현안이 많다는 이유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 아니겠습니까? 법무부가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장관과 법무부의 공직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위해 봉사하지 말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갖추기 바랍니다.